애플이 폴더블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애플의 첫 폴더블 특허는 2016년에 나온 건데요.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2014년인데 최근에 이 폴더블 폰 시장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폴더블 폰은 사실 삼성이 현재 꽉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삼성도 점유율을 좀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삼성이 한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60%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드디어 폴더블에 진입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소식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뭐 2024년인 지금도 아직까지 뭐 애플의 폴더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죠. 원래 애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먼저 진입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은 검증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폰 14나 15 프로에서 볼 수 있는 AOD가 딱 이런 경우죠. 사실 얼웨이존 디스플레이가 삼성이나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한참 전에 나온 기술인데 아이폰에서는 불과 2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애플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지 깐깐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애플이 과연 이 폴더블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이 폴더블 시장을 애플이 좀 더 넓히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뭐 달갑지 않겠죠. 현재도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완전히 장악한 애플이 아이폰을 접고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애플에서 준비 중인 차세대 폴더블 제품 소식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폴더블 제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립형 아이폰이고요. 다른 하나는 폴더블 아이패드입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좀 보니까 폴더블 아이폰보다는 폴더블 아이패드가 좀 더 먼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이 폴더블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좀 오래 하고 있는데 관련 특허만 한 100개 정도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폴더블만 있는 게 아니라 플렉서블, 뭐 스크롤러블, 슬라이더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특허는 2016년에 나온 건데요.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지플립이에요. 2019년에 나온 특허를 한번 보면 이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접을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에 발열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2021년 특허도 있고요. 이건 2023년 특허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디스플레이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는 균열 방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한 낙하 방지에 대한 특허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폰을 떨어뜨리면 스스로 다친다고 해요. 이게 뭐 완전히 다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약간만 다치게 되면서 폰을 떨어뜨렸을 때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특허들을 보면 애플이 계속해서 폴더블 제품을 고려하고 있고 내구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깊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좀 모으는 과정에서 재밌는 걸 좀 발견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난 7월에 나온 특허인데 어딘가 좀 뭔가 익숙하죠. 바로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채널 굉장히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LG의 롤러블 폰. 이게 굉장히 좀 핫한 뭐 그런 토픽이었는데 어쨌든 그 영상에서 그 댓글 중에 상소분 에디션 그 댓글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애플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맥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정말 궁금해서 이번에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확정적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내용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유력한 폴더블 아이폰의 디자인은 지플립과 유사한 형태로 세로로 접는 형태가 있고요. 지폴드처럼 가로로 접는 형태가 있어요. 이걸 아이폰 플립 또는 아이폰 폴드라고 부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로로 접히는 플립형이 조금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화면 크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의 경우 8인치 정도의 큰 화면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8인치 정도면 현재 나와 있는 지폴드5보다 조금 더 큰 화면이죠.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보다는 약간 작은데 어쨌든 뭔가 삼성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이나 방식이 이 폴더블 아이폰, 폴더블 아이패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출시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소식을 보면 애플이 내년에 OLED 아이패드를 준비 중이고 폴더블 아이패드의 출시는 불투명하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에 출시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건 알파경제라는 미디어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 시기를 2026년으로 확정을 했고 이미 주요 협력사 선정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폴더블 시장에 늦게 진입한 만큼 더욱더 최신 기술을 집약시킨다고도 전했는데요. 뭐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쟁사 제품보다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에 그 고질적인 문제 있죠? 바로 화면 주름. 이것도 생기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요청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 관련 자료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어떠한 제품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출시 2년 전에 협력사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업계에서는 폴더블 아이폰의 공급 업체 선정이 늦어도 2024년 상반기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들이 줄을 이루다가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온 소식인 만큼 신뢰도는 다른 소식보다는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2026년에 과연 폴더블 아이폰이 정말 등장할지 같이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폴더블 아이폰이 먼저 나오든 아이패드가 먼저 나오든 어쨌든 2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주도권을 더 많이 잡았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궁금한 사항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